정준영 씨의 논란은 승리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시작됐어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정준영 씨는 미국에서 진행되던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해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진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승리 역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어요.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석하기 하루 전 더 큰 의혹이 쏟아졌어요. 단톡방의 한 참여자가 다른 가게에서 내부 사진을 찍고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 거예요. 또 다른 단톡방에서는 FT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 씨 본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돈으로 무마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최종훈 씨 소속사는 언론사나 경찰에 그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음을 본인에게 확인했다며 최 씨가 FT아일랜드를 탈퇴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강윤 경찰청장은 지휘 보하를 막론하고 부조리 행위를 발본 세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 의지 조금 우려되는데요. 정준영 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죠. 고소가 취하돼 사건은 일단락됐고요. 당시 정준영 씨는 한 휴대전화 보건업체에 보건을 의뢰했어요. 경찰에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휴대폰 멀쩡했답니다. 의심스러운 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 보건업체에 전화해 데이터 복구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면서 핵심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고요. 결국 경찰은 휴대폰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이때 제대로만 봤어도 수사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었겠죠. 이번 채팅방에 대해 최초로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고민 끝에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자료를 건넵니다. 권익위 역시 경찰이 관련 자료를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준영 씨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와 관련해 단톡방에 했던 하이라이트 용준형 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2015년 말 정준영과 1대1 대화방으로 받은 불법 동영상을 본 적이 있고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하이라이트를 탈퇴했습니다. 폭력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이제 연예인, 경찰, 유착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네요.